사실 특권을 한 지가 엊그제 같아요. 벌써 또 1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열심히 준비했고 또 우리 대열이 형, 성인이 형 그리고 동현이까지 오늘은 없지만 그래도 7명이서 그 빈자리를 꽉꽉 채울 수 있게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골든이스 여러분들 오랜만에 골든차일드 보는 만큼 재밌게 즐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! 여러분 드림콘서트에 온 골든차일드입니다. 요새는 부산 아시아드주 경기장입니다. 지금 저기서는 레드카펫을 하고 있어요. 우리 잘생긴 준호와 그리고 생긴 장준이 형이 레드카펫 MC를 보고 있는데 저희도 레드카펫 대기 중인데 오늘 또 오랜만에 드림콘서트를 찾아뵙게 됐는데 오늘 또 부산에서 하게 된 만큼 많은 분들이 저희 무대 정말 오랜만에 하는 무대 오시고 또 많은 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저는 레드카펫 준비하고 감사합니다. 레드카펫 진행을 맡게 된 골든차일드 창준 드림핀 준호입니다. 굉장히 밑에 있는 곡 처음 나왔습니다. 네, 고향이죠. 너무너무 존경합니다. 네, 그래서 그럼 준호 씨 저도 잠깐 다녀올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어서 오세요. 네, 아유 반갑습니다. 자, 저 여기요. 네, 자 감사합니다. 자, 저희 일단 포토타임 먼저 가져보도록 할게요. 좌측서부터. 자, 왼. 네, 그럼 지금까지 골든차일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방금까지 제가 제29회 드림콘서트 레드카펫 MC를 진행을 하다 왔는데요. 이번이 두 번째 레드카펫 MC 진행이었는데 이렇게 또 제가 대표로 이렇게 오늘 참여하신 수많은 우리 K-POP 아티스트 선후배분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. 또 우리 준호가 옆에서 너무 잘 도와줘서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골든차일드 18, 19, 21, 22, 24 여섯 번째 드림 콘서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 드림 콘서트는 또 특별하게 부산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. 또 부산 팬들의 열기가 굉장히 기대되는데요. 또 저희 무대 보시면서 오늘 기준으로는 주말이거든요. 좋은 주말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월요일도 공휴일이거든요. 네,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사랑해요. 굉장히 설레는데 우리 보민이는 긴장이 된다고 하더라고. 그렇죠? 네, 저 근데 8-9개월 만에 무대긴 해요 지금. 마이크를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가요? 8-9개월 만에 하는 거지만 옛날에 리플레이 빵빵 때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. 8-9배 열심히 한다고 해야죠. 아쉬만큼. 네. 어떤 수준 주사시는? 어떠신가요? 정말 수많은 고민과 고뇌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. 재밌게 돌아오겠습니다. 형은 조명을 해야 되나 봐요. 고민이가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정신을 못 차리네요. 조명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작업이야. 너 아이들 고민이 됐어. 진짜. 브리드 고음 파트를 맡았는데 오늘 무리 없이 잘할 수 있나요? 최선을 다해서 저희 고향이 부산에 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부산에 노래를 오늘 그럼 끝나고 저녁 쓰시는 거예요? 아니요. 아, 우선 약속이 있어가지고 멤버들과의 약속으로 군대에 있는 형들 두 명과 네.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삼동이를 위해 일곱 명이서 힘을 합쳐 봅시다. 화이팅 하세요! 화이팅! 고민이가 하세요 고민이가! 골든리스를 위해서 화이팅! 화이팅! 10명
앞에서 항상 노래를 쓰다가 세 명이 자리가 되니까 맞아요. 정말 많이 빈자리가 느껴지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도 저희가 저희 목표를 잘 채웠으니 그죠 그죠. 네,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네. 저희도 이만 서울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씽! 다음에 또 만나요. 또 만나요. 안녕.